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사회에서 류하는 맹양시에서 강둑을 지어주고는 20만평 되는 땅을 허가받아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달달한 맛을 봤죠. 사실 류한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 하나는 그냥 깐깐하게 끝내줍니다. 류한이 건축회사가 하천성에서 무료로 지어준 희망초등학교라고 있는데 2008년 사천에서 발생한 8급 대지진에도 그 떡 없었답니다. 곁에 다른 건물들은 다들 그냥 맥을 못 추고 그냥 실실 무너지는데 이 학교만 그냥 꿋꿋이 버티고 있었답니다. 이 일로 류한이 건축회사는 더더욱 그냥 유명세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나중의 일이고 1996년 말 류한은 또 한계 지역을 맡게 되는데 이건 또 어떤 땅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흡사 서울의 여의도 비슷하죠.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96년 중순부터 맹양시는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땅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개발상 보고 투자하라는 거였는데 1제곱킬로에 1.2억 위엔이었습니다. 류한과 다른 한 기업이 여기서 겨뤘는데 둘 다 1.28억 위엔을 내놓았답니다. 하지만 결국은 류한이 차지하게 됩니다. 맹양시 정부는 류한이 자금이 더 탄탄하다고 봐서였죠. 지금 보면 또 와, 류한이 또 여기서 돈을 겁나게 쓸어 담았겠네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다들 그냥 미지수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이런 큰 지역은 모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이 서만이 주민들을 안착비를 다 내놔야 되고 문제는 또 안착비를 내놔도 이사하겠는지 아니면 안하고 또 버티겠는지 모르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냥 세금을 좀 줄여주고 비용을 좀 줄여줄 뿐이지 뭐 돈을 대주거나 이곳에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완공시키지 못하면 그 모든 손실은 류한 혼자서 떠맡아야 됐죠. 어찌됐든 공사를 시작합니다. 류한은 이 사업을 순샤오둥한테 맡깁니다. 이 순샤오둥은 이 시기부터 류한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류한이 조직에서 항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순샤오둥의 친형은 순화준이라고 있는데 류웨이 직속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 전투력이 어마어마해서 류웨이 제1행동대장 역할이었죠. 류한은 순샤오둥과 순화준한테 일을 맡기고는 성도로 갑니다. 류한이 이 시기에 그 비즈니스가 이거 하나만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철거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이 섬의 전체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 철거에 관한 회의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여기가 어떻게 멋있고 뭐 살기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어 제일 중요한 철거 보상에 대해 설명할 때였습니다. 네, 철거 보상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보상은 나이에 따라 3개의 단계로 드리겠습니다. 16세부터 35세까지 주민들은 한 사람당 매달마다 140위엔씩 드리고 35세 이상의 사람들은 매달 170위엔씩 주고 16세 이하의 주민들은 4,000위엔에서 6,000위엔까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어디선가 계란이 날아와 얼굴에 명중했답니다. 그리고는 배추에 무에 돌멩이에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97년도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했죠. 이어 한 청년이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땅바닥에 확 메치고는 또 그 마이크를 향해 분노의 발길질을 해댑니다. 철거회의는 이렇게 주민들 원만만 쌓고는 끝납니다. 이것들이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예 우리를 호구로 보네? 형! 애들 불러! 순샤오둥은 순화준을 보고 류의 쪽이 조직원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실 류한도 그쪽이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류의를 시켜 전문 철거업을 도와줄 보안팀을 하나 만들어라고 했답니다. 말이 보안팀이지 안에는 그냥 다들 흑사회 건달들이었죠. 이어 며칠 뒤 수십 명의 조직원이 도착하였고 순화준이 이끌고 그 마을로 쳐들어갑니다. 이 마을에 거의 도착하자 망을 보던 마을 주민이 확성기로 전체 마을에 전합니다. 놈들이 쳐들어온다! 어서 연장 챙기고 우리 집을 지키자! 네, 그 전에 마을 주민들도 준비를 다 해놨죠. 놈들 조직원들이 마을 가까이 오자 돌멩이를 그냥 마구 뿌려댑니다.
이 조직원들도 채로 이런 일을 시작한 피레미들이니 누구 하나 안 나섭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그 돌멩이의 머리통을 맞기라도 하면 즉사 아니면 뭐 정신이 나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싸움은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먼 데서 바라보다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류한은 전화해서 한 소리 합니다. 야, 니네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어? 밥 먹고 하는 짓이 사람 패는 일밖에 없다는 놈들이 그깟 주민들도 못 다스려? 류한이 이 정도까지 말하자 순샤오동은 조직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큰형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얘들아, 이번에 큰형님이 크게 노하셨다. 니네 만약 이 일을 해결 못하면 니네 전체를 그냥 다른 조직원들 애들로 통째로 갈아치울 수도 있어. 알아서들 해. 이어 순화쥐는 애들을 이끌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멀리에서 대치하고는 도발을 시작합니다. 어이 주민들아, 우리 서로 힘 빼지 말고 불필요한 희생은 감면하자. 니네 그쪽에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우리 쪽에 아무나 한 명 지목해. 그리고 1대1로 한판 붙자. 지는 쪽이 이 바닥이 뜨는 걸로. 오케이? 저쪽 주민들은 서로 바라보며 눈치를 봅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섭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시웅웨라고 불렀는데 당시 22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선 좀 허약해 보이죠? 좋다. 내가 주민들을 대표하겠다. 어이, 거기 뺨빼대가리 나와봐. 한판 붙자. 시웅웨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당시엔 빙이었습니다. 야, 어이가 없네. 뭐? 뺨빼대가리? 죽고 싶나? 하며 그냥 확 달려갔답니다. 네, 누가 보나 흑사회 쪽이 당신빙이 더 흥상 굳게 생겼고 맨날 싸움박지나 하고 다니니까 더 세 보이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웅웨는 무슨 무술 같은 걸 배웠는지 당신빙을 그냥 아주 쉽게 제압하고는 그냥 깔고 들어앉아 주먹으로 마구 내리깠답니다. 야, 순화주인 조직은 겁나 쪽팔렸겠죠. 흑사회 건달의 평민한테 겁나게 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어 사기가 떨어진 순화주인 일당은 퇴각합니다. 그리고는 당샹빙은 같은 조직원들한테 맨날 놀림을 당하죠. 야, 니는 뭐 흑사회 건달이 칠칠 맞게요? 보통 주민한테 1대1로 얻어 터지냐? 맨날 밥만 축낼 줄 알지. 에이. 당샹빙은 몇 달 동안 참고 지내다가 끝내는 폭발합니다. 98년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당샹빙은 칼을 품고 숭웨이를 찾아다녔는데 마침내 그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보게 됩니다. 당샹빙은 뭐 복면도 안하고 비수를 들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쳐들어갑니다.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던 숭웨이는 당샹빙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꼼짝달싹 못하고 칼에 맞았습니다. 당샹빙은 흉부에 칼을 두 번 찌르니까 숭웨이는 그냥 뒤로 넘어지게 된 겁니다. 당샹빙은 저번에 자신을 깔고 앉아 마구 내리까던 그 일이 생각났던지 이번에는 시웅웨이를 깔고 그냥 마구 난도질을 해댔답니다. 주위에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되었는데 이 말리기는커녕 찍소리도 못 내고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 비수는 시웅웨이 심장을 찔렀고 당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냥 롤러스케이트 바닥을 그냥 흠뻑 젖게 하고 당샹빙은 비수를 들고 거들먹거리며 나갔다고 합니다. 이 일은 순샤오동이 귀에 들어갔고 그는 또 류한한테 보고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누군데? 당장 끌고 와! 이때의 당샹빙은 회사에 있었답니다. 그는 욱해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답니다. 에고, 여번 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 그때 내가 왜 굳이 죽였지? 그냥 다리에다 한번 찔러놔도 됐을 텐데 하며 후회를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같은 동료가 류 회장님이 너를 부른다고 전합니다. 류한과 당샹빙은 계급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였기에 얼굴 본 적도 없었죠. 아이고, 이거 경찰한테 총 맞기 전에 큰형님한테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당샹빙은 류한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이 류한을 보자마자 그냥 다리가 풀릴 뻔했답니다. 하지만 류한은 당샹빙을 보고는 그냥 하하하 하며 큰 소리로 웃으며 좋아했답니다. 야, 니 그 주민을 난도질해서 죽여버렸다는 아야? 야, 잘했다 야. 내 조직에도 시원시원하게 남자답게 칼질하는 놈만 있구나. 니 이제부터 내 행동대장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 사람 죽인 거 나한테 맡겨. 큰형님이 이럴 때 힘쓰라고 있는 게 아니겠냐. 알았니?
아무 걱정 말고 순시오동을 따라 며칠만 그냥 숨어 있어. 류한은 이어 곁에 서랍에서 그냥 10만 위엔이 돈 묶음을 꺼내 당시엔빙을 줍니다. 당시엔빙은 돈을 받고는 멍해 서 있습니다. 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죠. 자, 역시 류한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이 일로 하여 자기 조직원들이 사기를 그냥 확 북돋아 준 거였습니다. 이 일이 생기면 이 죽일 때까지 쳐라. 그리고 또 일이 생기면 이 큰형님이 뒤를 봐주고 있고 상금도 주고 승급도 시켜준다. 이런 걸 보여주니 밑에 부하들은 이젠 그냥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류한은 정말로 그 일을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 지나고 당시엔빙은 또다시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곳 건설 현장이 책임자로 승급되고 연봉은 30만 위엔으로 그냥 엉충 뛰어 올랐죠. 살인자인 당시엔빙이 건설 현장에서 거들먹거리니 나머지 주민들도 이제는 더는 방법이 없어서 이 겁먹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한창 승전보가 울릴 때 머나먼 류의 파친코장에서 또 한 차례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쪽에선 또 어떤 피비린내가 풍기는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